오늘은 다니엘서 성경 핵심 통독 25번째 시간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고 호세아서 다음에는 이제 12소 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소 선지서는 한 번에 이렇게 쫙 보면은 이제 분량은 좀 많긴 하지만 시대별로 한번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전체 핵심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하고 또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통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호세아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소선지서를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 퀴즈, 성경 축제를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소선지서까지 다 하고, 구약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날로 이렇게 한주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소선지서까지 다 하고, 수요일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핵심 통독이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하루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죠. 지금, 28번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한 28번이면 한 40분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니까, 한 하루에 한 두가씩, 성경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우리 뭡니까, 홈페이지에 핵심 통독인 거 복습한다고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핵심을 이렇게 읽으면 또 전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주보에 광고를 하겠지만은 우리 핵심 통독 성경 퀴즈 대회는 5월 첫째 주에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하고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인데 다니엘은 2차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활동하는 기간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자굴 사건하고 9장하고 10장, 12장까지 나오는 요게 70일이라든지 인자 환상이라든지 마지막 때 환상 같은 경우는 이 페르시아 이그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 제국 때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기 그다음에 페르시아 포로 시기까지 이렇게 겹칩니다. 이제 그때 본 환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다니엘의 핵심적인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니엘의 신앙. 그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그 신앙.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 뭐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 풀무불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그 신앙을 지켰던 사건, 이두 개를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부까지 6장까지를 다니엘의 신앙, 세 친구의 신앙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큰 신상 꿈, 그 다음에 큰 나무 꿈, 이두 가지가 다 이제 그 당시 주변 강대국의 어떤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도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열뿔, 짐승. 그래서 요 나라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 요 바사가 페르시아고 오늘날 이란이라고 했죠, 제가. 이란이고, 바벨론은 그 옛날, 오늘날은 이라크의 뭐 조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또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바벨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문명하고 페르시아 문명을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그래서 그 헬레니즘 때 국제어로 통용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공용어가 됐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보면 뭐,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이제 나라들 말하는 거죠. 네개 나라가 나눠졌다가, 나중에 그 지중해 전체를
뭡니까? 평정하는 게 누구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성경 배경이 되는 신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 다음에 구약부터 로마 시대, 신약 시대까지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 제국들을 알아야 돼요. 그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 나와. 음녀 바벨론.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제국이 성경 당시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였다면 지금은 이 제국이 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본질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제국이 지금 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가, 그리고 이 제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마지막 때, 인자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 신약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무불 사건이나 사자굴 사건은 신앙을 지켜라. 이 제국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고 괴롭힐 때 신앙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 다니엘의 신앙, 전반부 다니엘의 신앙, 후반부는 다니엘의 환상, 네 짐승 환상과 일곱일의 인자 환상,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주변 강대국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한번 핵심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 조금 더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은 여기 보니까 그 음식 시험 혹은 우상 제물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음식 시험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궁전 소년으로 이제 잡혀갔죠. 7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환관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젊은 이제 청년들이.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음식 시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채식을 할 텐데 정한 음식을 먹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체력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음식을 먹은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빛이 그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대로 말대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채식을 이제 정한 음식을 주게 된 거죠. 자, 2장은 이렇게 환관장이 야, 이 다니엘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떤 꿈입니까? 자, 32절 우리가 읽었던 거죠. 자, 꿈을 이제 꿨는데 31절에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팔은 은이고 배하고 허벅지는 진흙이고 종아리는 뭡니까? 쇠로 돼 있고, 이게 소로 돼.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발은 한편으로는 쇠, 한쪽은 흙, 진흙.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마카비 여러분 기억납니까? 마카비 혁명. 제가 난예배 때 마카비 혁명 이야기하고 그림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붉은 망토를 딱 메고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내쫓고 유대를 독립시켰잖아요. 독립시켜가지고 하스몬 왕제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쭉 해석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해석하죠. 자, 그래서 3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면 이 순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은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메대, 여기는 메대고, 여기는 바사고. 메대, 바사는 할아버지 나라야. 손자의 나라. 두 개 나중에 합쳐집니다. 바사로 합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오죠? 뭡니까? 여기 보니까 헬라 제국. 여기 진흙은 헬라 제국.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개 나라로 나눠져요. 거기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그 마지막 여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를 이걸로 봅니다. 셀루커스. 이 셀루커스 왕의 그 왕조 가운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은 성전에다가 이 뭡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신상 그 저 성전에다가 그 돼지 형상을 세우기도 하고 제우스 신을 세우기도 하고. 왜냐면 헬라니까 그리스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를 주신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주신을 세우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막 집어넣기도 하고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가지고 유대를 독립시켰던 게 누구냐면 마카비. 그죠?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해가지고 마카비를 통해서 유대가 이제 독립하게 돼요. 그 하스몬 왕조 지도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조금 형성됐다가 나중에는 조금 에브라임 쪽까지 좀 확장이 되는 그 하스몬 왕조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준 적도 있는데, 난예배 때. 요렇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는 뭐죠? 손대지 아니한 돌. 요게 마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마카비를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겠어요? 여기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로마 이후에는 또 무슨 제국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로마 이후에는 프랑크, 이 유럽에는 프랑크 왕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스파냐 왕조, 지금 스페인, 무적함대, 그 다음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나폴레옹 나타나가지고 다 백군을 차지. 그 다음에는 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또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지금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강대국이었고, 소련이 강대국이었고, 지금은 뭐 미국이 여전히 이제 강대국이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막 올라오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역사가 끊임없어요.
그러한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 나오는 인장.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국의 나라의 충돌을 보여주는데 그게 3000년 전 혹은 2500년 전, 2000년 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역사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냥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걸로만 멈추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나 2000년 전에 인간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혹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뭐냐면 마카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큰 신상 꿈을 이렇게 잘 해석해 준 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자, 3장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1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죠. 그 풀무불 안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제국에 환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꿈 얘기로 넘어갑니다. 4장. 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4장 4절이죠.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쭉 해석해 주는 이제 내용인데, 자, 22절에 보면은 23절 보겠습니다.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막 느부갓네살이 막 쫓겨나는 막 그런 꿈도 막 꾸는 이제 내용인데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나무는 22절에 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큰 나무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데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몇 대를 지내리라? 일곱 대를 지내리라. 그죠? 7년 대환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의 수죠.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벌판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요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3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후에 이제 그 뭡니까? 왕이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한 25년 후에 벨사살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때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제 왕의 얼굴빛이 막 확 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쭉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25절입니다. 5장 25절. 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겠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이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버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5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이제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연합국이 이제 그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꿈을 해석해 준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벽에서, 석회벽에서 글자가 나와서 석회벽에 썼던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신상 꿈이든 큰 나무꾼이든 손가락 글씨든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 뚝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제국이 무너질 때 시험을 당하는데 이겨라. 요 얘기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뭐가 되냐면은 그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요. 바벨론이 이제 여기 무너졌잖아요, 여기까지. 바벨론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사국. 바사국의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자,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이야기해요. 자,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5장 끝나고 6장까지 넘어가는 것은 나라가 바뀌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입니다. 이때는 젊은 시절의 다니엘이고, 6장에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겠죠. 자,
이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는 얘기인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2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바벨론 때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겠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에스라도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나라를 이제 재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죠? 에스더 왕비도 페르시아에 남아있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총리까지 됐단 말이에요. 총리까지 되었는데도 거기서도 신앙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시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또 뒤로 이렇게 넘어간 건데, 자, 7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요거는 다시금 바벨론 시대인데 그 시간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염두에 두고, 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 네 짐승 환상이죠. 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7장 3절부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 자, 여기 써져 있죠. 제가 바벨론. 여기 보면 큰 신상 꿈에 순금으로 된 거 머리 바벨론, 바벨론입니다. 자, 다른 짐승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은 뭐겠어요? 메대 바사입니다.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은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어떤 짐승?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여러분 곰은 빠르진 않죠. 이 메대 바사는 이렇게 묵직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동성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표범은 빠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 병사들은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이집트까지 정복하러 가고 페르시아까지 가버리니까. 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 무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몇 개 나라로 나눠진다 했죠? 아까 제가 네 개 나라. 하나는 알렉산더 출신이었던 뭡니까?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셀주커스 시리아,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개로 나눠졌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제일 무서운 짐승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고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열 뿔이 이제 로마 황제 뭐 열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런 제국의 환상을 그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봅시다. 아,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누가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인자라 그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다니엘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뭘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처럼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14절이 참 중요한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놀랍죠? 다니엘의 어떤 이 묵시문학 내용들이 바울도 예수님도 다 알아서 예수님이 그토록 꿈꿨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 그죠? 강대국들은 뭐예요? 서로 서로를 막 죽이잖아요. 그죠?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예수님이 꿈꾼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외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이사야가 꿈꾸는 그 나라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환상,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뭡니까? 소망.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큰 도식이죠. 자, 다니엘의 환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참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환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자, 8장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죠.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어떤 환상이냐? 자,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두 뿔 가진 수장은 누구를 말해요? 메대 바사. 근데 두 번째 난 뿔은 더 길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길다는 말이 뭐예요? 역사가 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메대를 흡수를 하고
이 고레스,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요 얘기가 이제 그 뿔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 수렴소는 뭐겠어요? 팔레스틴이나 혹은 바벨론 페르시아 쪽 이란에서 어디예요? 지금 이란 쪽에서 서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예요?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란에서 동쪽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는 동북아시아잖아. 서남아시아는 저 인도네시아 쪽이고. 그러면 이란에서 서쪽은 어디냐면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이니까 어디겠어요? 마케도니아. 그죠? 지금 그리스 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다닙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도 점령하죠. 그 다음에 뭐 다 지중해 연안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은 인도까지 가려고 했어. 근데 인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열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역사, 세계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한 수렴소는 뭐를 말하냐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나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입니다. 9장. 자, 9장은 뭐냐면은 이제 70일의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70일에는 그 메시아의 구속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죠.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7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7년 대한난 뭐 이런 게 다 7이라는 숫자가 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은 1에 7 곱하기 7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24절에 나옵니다. 자, 70일의 환상인데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환상. 7 곱하기 70이니까 490일이겠죠. 요 기간이 지나면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죠?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나오겠죠. 그래서 10장은 인자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겔 이라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때의 5절,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인자죠.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막 와, 엄청난 무리의 소리 같다고. 자, 이게 뭡니까? 인자 환상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런 제국들, 전쟁을 벌리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 제국들을 멸망시키러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인자가 오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돌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이제 뭐야? 바사 왕국이니까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가 헬라 왕국을 친다고 하죠. 헬라 왕국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우리 영화 300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벌려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하고도 전쟁을 벌이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죠? 아테네한테 져요. 그래서 아테네 병사 하나가 승전보를 들고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막 달려가. 그게 한 42.195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래서 아테네에 돌아간 다음에 아, 우리가 이거 이겼어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승전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이 이봉주 뭐 황룡조라든지 마라톤이에요. 여기에 왕국을 헬라 왕국을 친다고 했는데 못 칩니다. 그죠? 쳤지만 저 페르시아가 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요거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한 장군이 나오는데 그 로마의 장군은 누구냐면은 이 스키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에서 유명한 장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뭐 하여튼 그 11장은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상황 쭉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런 제국의 역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활약이 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미혹의 영이 이렇게 뭡니까? 설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뭐 꼼꼼하게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핵심을 쭉 읽어봤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칠판 한번 봅시다. 묵시록은 묵시문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스가랴서도 이제 묵시록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잘 포착해야 돼요. 상징이 의미하는 그 문자에 얽매여버리면은 우리가 안 돼요. 안 돼. 그 14만 4천 명 숫자로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상징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들, 큰 신상 꿈이라든지 큰 나무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짐승이라든지 양과 염소라든지 인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 역사적으로 얘기했죠. 바벨론, 메데, 바사, 알렉산더의 제국, 그 다음에 네 가지 나라로 나누어졌고 로마로 나누어졌고 로마 이후에는 그죠? 또 지중해, 저 유럽에는 패권이 뭡니까? 스페인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앞으로는 한 30년 후는 2, 30년 후에는 인도가 인구가 최고로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강대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로 쭉 서쪽으로 가죠. 로마에서 유럽으로 갔죠. 영국으로 갔죠.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가 이제 중국, 인도로 갔죠. 다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한 바퀴 쭉 강대국 역사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진행합니다. 쭉 강대국 역사가. 지금 이제 미국 태평양 건너 올지 말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움이긴 한데 그 이후에 한 50년 정도 지나서 중국을 넘어서 인도까지 가고 인도 넘어가지고 또 더 진행하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남을 짓밟고 그 다음에 노예로 만들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그 다른 나라를 짓밟는 나라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상황 속에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을 통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는 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묵시록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이 이긴다는 그 본질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묵시문학서인 다니엘서를 통하여 참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가 있고 제국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 제국의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노예로 삼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나라였지만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참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웃 나라를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 직분이 이방인들에게 열렸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어주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